오늘은 로마서 4장 전체를 25절까지 가능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장을 마쳤어요. 오늘 3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기억해야 오늘 4장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4장은 앞에 3장에 걸친 내용의 작은 결론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자, 1장 무슨 얘기가 있었죠?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죄악된 상태.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그들의 그 죄의 항목들이 쭉 1장에 열거되고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초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의 실상. 2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이 아니면 어쩌면 더 사악한 죄악에 빠져있는 정통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조건과 행위로 이해를 해서 긍지로 삼고 자랑을 삼았죠. 그래서 은혜가 자랑이 된 그 정통 유대인들을 향한 아주 교묘한 죄악들을 성경에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전체 주제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인은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요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믿음이요 은혜라고 3장이 마쳐졌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1장, 2장, 3장에 걸쳐 쭉 설명한 내용을 오늘 4장에서는 주제별로, 항목별로 믿음이 도대체 전체적으로 뭐냐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입체적이고 또 복선을 깔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평면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단선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나 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믿음에 대해서 안다고 해야 한 측면만을 겨우 보거나 느끼고 있을 정도의 퍼센티지밖에는 안 됩니다. 믿음은 마치 하나님만큼이나 광대하고 넓다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준비된 자막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네. 우선 모든 그 인류의 문제가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불교뿐만 아니라 여타 많은 이 땅에 존재하고 사라졌던 수많은 종교들의 일관된 가르침과 주장이 천주교까지도 포함해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신학적 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얹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종교들의 끊임없는 행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누구 앞에서는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리고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설명의 도구로서 오늘 뜻밖의 성경의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이미 기록된 성경이에요. 신약은 당시에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신약은 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그 당시 성경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성경은 무슨 성경을 얘기할까요?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서너 가지 측면에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서 성경을 의인화시켜서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말을 한다고 기록했어요. 의인화시켜서 묘사를 했습니다. 뭘 뜻하고 싶었을까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의인화시켜서 기록한 첫 번째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성경이라는 실체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구약이 성경이다 아니다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전체를 지금 뭘로 여기서 호칭하고 있죠? 성경이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했느냐입니까? 말하려느냐입니까? 현재형으로 썼어요. 완료형으로 쓰질 않고.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각이에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여는 순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성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3.1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봉독을 할 땐 전부 일어서요. 왜 일어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생생한 음성으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인데 떡하니 앉아가지고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태도는 불순한 태도죠. 우리가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떡하니 앉아가지고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실 겁니까? 이건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다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주님 오늘도 임재하셔서 저에게 생생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설레임의 시간이에요. 그런 감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대한 네 번째 관점이 뭐냐면 놀랍게도 믿음과 의와 신앙을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인용하고 있죠?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성경이야말로 예배 드릴 때 그냥 한번 펼쳐보고 덮어놓는 그런 책이 아니라 오늘 내 실제적인 현장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가가 되어서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가장 실제적인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매일 생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우리 목사님들이 쭉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 예배하고 틀려요. 또 하나의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관찰을 하고 그 관찰될 말씀은 상식적인 해석의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하루 살아갈 내 삶 속에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항목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실제로 만나서 듣는 시간이에요. 그 작업을 지금 우리 새벽마다 포맷을 바꾸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미 2000년 전 1세기 때 이 말씀을 쓰면서
그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40주야를 광야에서 허기지고 주리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동의어로 놨어요. 그리고 계속 그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격퇴하고 물리쳐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달랑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만 공식적으로 열어요, 성경을. 이 공식적으로 성경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수시로 이 성경책에 손때가 새까맣게 묻도록. 그래서 성경이 더러워질수록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법이에요. 근데 성경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깨끗한 사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테이블에 얹어놨다가 다음 주일날 오면 해가지고 먼지 털고 성경책 옆에 끼고 나오는 사람이 세 명이 있어요. 세 명이.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의 실제 지침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자, 6절을 보실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가리우심과 여겨주심과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의롭다함과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 두 번째 주제. 이제 자막을 좀 보십시다. 큰입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순서를 잘 머릿속에 간단하니까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친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니라. 의로 여겼어요. 칭함을 받았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나 하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날 것이고 너는 그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하나의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문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생활을 해나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날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여보, 내가 견디다 못해 얘기 하나 할게. 그러면서 자기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빨리 당신이라도 좀 노력을 해서 생명을 낳아야 하나님의 언약도 유지가 되고 뭐 자손이라도 번성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덜커덕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이 아이가 13살 되던 해, 이 아이를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이 아이가 13살이 됐으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가 됐죠? 99세가 된 거예요. 이 13년 동안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딱 침묵하시고 교제를 끊어요. 1절 계시하시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13년간의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에게 제일 무서운 재앙은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시대가 사사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던 시대.
그건 하나님이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서운 질책이에요. 꾸지름이에요. 너 왜 내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내가 누구냐?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엘샤다이라는 말 속에는 충만, 하나님의 양육, 내가 기른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회복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질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나 하죠. 너와 네 집에 유하는 객, 돈으로 산 종, 심지어 네가 저질러 놓은 이스마엘까지도 전부 몸에 할례를 받아라. 돌아가 아브라함이 집안의 남자들을 다 모아놓고 전부 할례를 명해요. 할례를 받아요. 이제 몸에 표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정말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례의 몸에서 이 부부 사이에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 이삭이라는 생명이 태어나요. 놀랍죠. 그래서 할례 사건을 중심으로 할례 전에 태어난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그건 아브라함이 자기 실력으로 난 거예요. 할례 후에 난 아들을 약속의 자손이요 이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할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할례가 먼저입니까? 의로 여기심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의로 여기심이 먼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이 할례의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할례는 너는 죽었다 뜻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논리적 순서를 뒤집었는가 하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잘못된 공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하나님 백성 되는 뭐가 된 거예요? 조건이 된 거예요. 할례는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표에 불과한데, 이 표를, 이 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쪽으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온 역사 속에 인류가 저지른 종교적 실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9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자, 저를 보세요. 의로 여겨진 것이 할례를 받고서 의로 여겨졌습니까? 무할례시에 의로 여겨졌습니까? 무할례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조항과 율법들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참 뜩 어깨에다가 짐을 얹어놔요. 자기들은 손가락 까딱 안 하면서 백성들에게만 잔뜩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그거를 강조하고 정죄하고 지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뭐 이 세상에 돈 걱정하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 겪고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잔뜩 만들어가지고 양 어깨에 짊어놓은 그런 백성들을 헉헉거리게 만들고 숨막히게 만들어놓은 율법조항들의 무거운 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을 위해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의외로
오늘날 소위 장로교회 안에 이런 패턴의 신앙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갖추어져야 좋은 성도고 그것을 못하면 나쁜 성도고 이런 진영 논리에 성도들을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무서운 종교 폭력이죠. 예수님 시대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 정말 신앙을 할수록 그 안에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경험해야 되는데 신앙에 깊이 들어갈수록 율법과 각종 부담과 이런 것들로 짓눌러진다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자, 세 번째. 자, 자막을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종교적인 무슨 제약이나 죄악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 지난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홍해를 먼저 건넜습니까? 율법을 먼저 받았습니까? 홍해를 먼저 건넜죠.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먼저 받았습니까? 율법을 먼저 받았습니까? 칭함을 먼저 받았죠.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 율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기능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데 기능을 가졌다고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처럼.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네? 아니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망고불변의 우리 삶의 지침이 돼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그 율법은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거죠. 어느 노예가 궁궐에서 왕자의 발을 닦아드리고 수건을 갖다 드리고 식사를 해드리고 몸종으로 종살이를 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되겠어요. 일찍 눈을 떠서 남의 수발을 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완벽한 남자예요. 아주 여성에게도 하대도 안 하고 부자에다가 인격자에다가 능력자에다가 요즘 그 어떤 남자 같아요. 차 누구? 차인표. 그런 남자 같아요. 그런 남자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자가 이 몸종에게 썸을 타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이상해요. 늘 이 몸종도 내 팔자에 평생 저런 남자를 만날 수나 있을까?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어느 날 왕자가 먼저 이 몸종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아내로 평생 맞이하고 싶다. 아니 왜 하필 접니까? 무조건이야.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 무슨 이유가 있니? 내 아버지도 이미 허락하셨어. 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는 주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다. 믿음에 관한 가장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운 설명이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종이었던 노예가 그 꿈같은 인생의 대박을 만나서 궁궐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을 하고 첫날밤을 치르고 아침을 맞았는데 어제 뜨던 태양이 아니에요.
어제 보던 세상이 아니에요. 온 세상 천지가 달라졌어요. 누구의 신부가 된 거예요? 왕자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전히 생활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남편이 된 왕자의 수발을 들어주고 물도 떠다주고 찬도 해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지 못해 했던 일이라면 이제는 정말 남편을 위해서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남편이 건강해야 돼 해서 옛날에는 그저 반찬 10가지에서 10가지만 딱 차려드렸는데 이제부터는 11가지를 차려드리고 싶고 12가지를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죠? 뭐가 달라진 걸까요? 옛날에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랑의 질서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야. 이제는 그 율법이 내가 신랑의 신부로 단장하는 매뉴얼이 되어 있다고요. 과거엔 그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 율법의 거룩한 요구 수준과 조항에 이르를 자가 없고 나 역시 절망적인 존재라를 고발당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족할지라도 이미 신랑의 아름답고 멋진 신부가 되었으니 그 신부답게 율법이라는 매뉴얼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좀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6절 띄워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피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막을 좀 그대로 두십시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할 때는 그 자손이라는 단어가 원래 복수로 쓰여져야 되는데 거기에서만은 단수로 썼어요. 왜 단수로 썼을까요? 한 사람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곧 그리스도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신랑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잘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무능한 존재이고 고발당해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치욕과 못난 인류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 율법을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서 그 매뉴얼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즐겁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순종하여 사는 것을 성도의 자유로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물한 그 믿음은 뭐냐? 믿으니 의롭다함을 여겼대요. 그 믿음이 뭘까요? 이걸 찰스 핫지라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아주 그 고전적인 그 조직신학 책들을 많이 써냈죠. 이분이 이 대목을 아주 그 적실한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포괄적 진술이다. 포괄적 진술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 좀 딱딱한 단어이긴 한데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단선적으로 평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믿음은 전체적이고 총괄적이고 포괄적이고 입체적이고 전체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탁 생명, 죽은 마음에 생명의 씨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씨라면
그 씨가 분명히 자랄 겁니다. 싹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그 어려움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도망가고 뺀질거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씨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씨가 그러면 죽어버리느냐?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씨가 계속 우직하게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가서 자랍니다. 계속 자라요. PC방에 가서 앉아 게임에 중독돼 있으면 또 끌어내서 또 다시 제자리에 앉혀놓고 수렁에 처박혀 있으면 또 건져내가지고 또 물로 씻어서 얼굴에 로션 발라주고 머리 드라이 해주고 또 제자리에 갖다 놓고 또 나가요. 또 구정물에 흙탕물에 뒹굴어요. 돼지처럼. 그러면 또 불러와요. 도박판에 앉아있으면 또 건져내고 술자리에 앉아있으면 또 건져내고 계속 건져내요. 사람은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지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기르다가 이런 엄마 봤어요? 야, 너 지친다. 더 이상 너 못 키우겠다. 자, 우리 호적 정리하자. 그런 엄마 봤어요? 뭐 어쩌다 뉴스거리로 가끔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보편적 인간의 심리도 그러질 않죠. 자녀를 지치지 않고 키워내는 것은 지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힘이 들지만 사랑 때문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해서 지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가만히 우리가 교제를 하거나 부부 생활을 돌아보면 뭐 소위 권태기라는 말을 하죠. 권태기. 또 부부가 간에도 소원해질 수 있고 연인 간에도 지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다 거짓말이에요. 지친다는 말은 이제 너한테 사랑이 식었다 그 말을 저거 자기 본의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만 확고하면 지치는 법이 없어요. 여자들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지치는 법 봤어요? 6시간을 돌아다녀도 팔팔해요. 돌아다닐수록 눈에 광기가 나요. 응? 안 지쳐요. 좋아서 하는 건 절대 안 지칩니다. 사랑해서 하는 건 절대 안 지칩니다. 힘은 들어요. 힘은. 그래서 이 나이 먹도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 가지 결론이 뭐냐 하면 솔직히 신앙생활을 할수록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알아갈 것 같은데 할수록 신비한 영역이 더 많고 정말 모르겠어요. 그 예배 끝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신음 같은 고백이 뭐냐 하면 왜 이러시나? 어쩌자고 나 같은 걸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맞바꾸셨을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인생을 추적해 오셔서 바닥에 널려져 있으면 또 건져 올리셔서 털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왜 이러시나?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이러시나?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웃을까 봐 노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전문을 나설 때면 서로 물어보세요. 왜 그러시나?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포괄적 진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100세 다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약속을 해요. 그런데 둘 다 웃어요. 그건 사실은 건강한 웃음이 아닙니다. 비웃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신앙의 웃음이에요. 나중에 안 웃었다고 잡아떼죠. 아니라 네가 웃었다. 웃었다라는 말이 자크라는 말이 자크. 그 다음에 정말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츠하크.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이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너는
건강하게 안 웃었지만 내가 행복하게 웃게 해주겠다. 그래서 행복하게 웃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로마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4장 19절을 보세요. 자, 전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보세요. 로마서는 생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대.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서 그걸 의로 여겼다. 근데 사실은 다 누가 작업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혼자 열심을 부리고 성실하셔서 끝까지 그 일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근데 나중에 모든 존귀와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순 거짓말이에요. 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드렸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걸음 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넘어짐이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탁! 아기가 걸어요. 끙! 하고 한 발자국 떼는 날은 집안이 홀가닥 뒤집어집니다. 섰다고, 아기 섰다고. 그러면 할머니나 엄마들이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모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그 아기에게 돌려요. 기특하다, 잘했다, 최고다, 너는 육상선수가 될 거야. 이제 한 걸음 뗐는데 왜 그러죠? 그걸 누가 바보같이, 아유 저 거짓말쟁이들 그래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 아이가 한 걸음 떼기까지 누구의 수고와 누구의 양육과 누구의 눈물과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그 덕에 한 걸음 떼면 어이구 기특하다, 최고다, 잘했다, 모든 영광이 아기에게로 돌아가요. 신앙이라는 게 똑같아요. 아브라함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그래서 이거를 찰스 하치라는 신학자가 포괄적 진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행복자가 되어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